오늘은 여기 이태원에 힙합 50주년을 맞이해서 셀레브레이션 파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현재 이태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가 좀 넘었고 파티는 10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11시라서 지금 현진영 형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진영 형이 너 갈 거야? 그래가지고 나 모르겠는데 형, 너 가면 나 가고 해서 나는 또 형 가면 나 갈라 그랬지 했더니 그러면 우리 갈까? 해가지고 만나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네. 현진영 고! 진영 고! 팝인 현준 렛츠 팝인! 빅토리! 빅토리! 네. 깎지 안 끊겠지? 안 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아, 현진영 고 진영 형 여기 형 고향 아니에요? 고향. 고향에 온 소감이 어때요? 뻔하다뇨. 귀엽다고 해주지 티콘데 작은 차 큰 기쁨. 뻔만한. 여기 놀래? 예, yeah, let's go, let's go. 같이 오늘 이제 메인 타임. 저희 이제 세계적인 힙합 댄서, 세계적인 마스터, 예, 부자 스트레치와 함께 잼 세션 같이 할 거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은 VVIP들이 오셨어요. 한국의 힙합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시는 많은 댄서들도 오셨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메인 타임 빅 사이퍼 할 거거든요. 다 같이 점프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춤을 같이 함께 쉐어 합시다. Thank you all for coming. Thank you all for representing 50 years of hip hop with me tonight here in Korea and Itaewon. Cyphers, the music, everything. This is real hip hop right here. Yeah. Yeah, nigga. I'm still fucking with you. Woohoo! 제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는 85년도부터 비보이를 시작을 했고요. 저보다 저는 이제 막내고요. 자, 여기 있는 형님이 이제 이재민 형님이라고 예전 여러분 골목길이란 노래 아시죠? 옛날에.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 별도 모두 숨어버렸어. 이 노래 원작자 하신 분이에요. 남도 74년도부터 로봇춤이나 이런 힙합춤을 하셨어요. 막 이거 해요. 반갑습니다. 네, 58년생이고 마이클 잭슨과 동갑이죠. 자, 한번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우리나라 힙합의 거의 그냥 폭발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소개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뭐 얘기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되죠? 스파크 막내야 나는. 스파크 막내야. 스파크 막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순상이. 파피언즈 파피언즈. 현준이는 더 막내야. 자, 이 친구도 1985년도 저도 이 친구랑 같이 춤췄고 저희는 이제 박남정과 서브웨이로 활동했고. 저도 85년도부터 같이 춤췄던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도 웨이브 바핀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따 볼 거고. 오, 야, 자, 그럼 원래. 아니야, 난 하지 마. 깜짝이야. 쟤는 다, 너 아타 안 돼. 자, 설명 안 해도 알죠? 저 강원래 씨, 클론의 강원래 안녕하세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러시고요. 하시네요. 속이 후련했냐? 자, 그리고 우리 세대의 거의 막내급이겠네, 얘가. 아, 물 떠오르네. 물 떠오르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린 놈이 어디서 명함을 내냐.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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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가 좋기야? 아니, 중앙문에는 좋게 생각하지 않나? 우리 아무리 애기 때 한 좋게만 보여줘서 그렇게 된다. 동심 파괴자. 아니. 예쁜 인형을 보더니, 오, 좋게 아니야? 벌벌 떤다, 벌벌 떤다. 아, 거기. 우와, 유성으로 내리고 있어. 진짜 카톡 부서낸다, 이거. 어, 저 위에. 어. 저, 가자. 어, 계속 돌아. 불법 유턴! 아. 뜬뜬 티코. 티코. 우리 거울에 보여? 응.
고양이 왔네. 그치? 아, 내 고양이. 어, 네 고양. 고양이가 아니라 네 고양. 쓰레기 치워야 되는데. 호두. 뭐 이거 맛있어. 먹어볼래? 아니. 나 한번 먹어봐. 야, 이거 너 진짜 이거 마시면 앞으로 너의 최애 음식이 될 수도 있어. 네? 응. 한 한 모금 먹어봐. 안 뜨거운가 그런가? 뜨거? 응. 호두 맛 나는 호두 섞은 우유 같아. 5점 만점에 3.8점.